5, 4, 3, 2, 1. 람보르기니의 시안을 공개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자동차는 지금 처음 보는군요. 2020년식의 람보르기니 시안 로드스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호라지파이브 유저가 계신다면 당장 접속하세요. 모두에게 무료로 이 자동차를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 자동차의 디자인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람보르기니 특유의 넓적한 본넷, 그리고 라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뾰족한 느낌이에요. 여기도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꺾여요. 이렇게 날카롭게 Y자 모양의 헤드라이트, 그리고 그 주변은 튼튼한 카본으로 소배가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게 설계된 카본 스플리터, 그리고 이것은 옆모습. 차량의 전장은 4980mm, 게다가 전고는 1m밖에 되지 않아요. 이 라인이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강력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휠 디자인, 뭔가 성스러운 신전이 떠오르는군요.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에 따라서 뒤쪽에는 큼지막한 에어덕트가 뚫려있죠.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과할수록 망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하지만 얘는 완벽 그 자체, 뭐 하나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인승의 로드스터 형태를 띄고 있고요. 이 내부를 지금 당장 살펴보고 싶은데 조금만 참도록 하죠. 다음에는 시안의 뒷모습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뒤쪽 휀달 위쪽으로 카본으로 홈이 파져있고, 방패를 연상시키는 카본링이 양쪽에 두 개, 그리고 3개로 나눠진 테일램프, 독특한 디자인의 배기구, 그리고 밑에는 금색의 디퓨저가 달려있어요. 제가 이 자동차의 문을 열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어볼게요. 모델이 뗄까? 그렇지! 문짝은 시저도어네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앞쪽에는 작은 사이즈의 프렁크가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서 사이즈를 더 이상 늘릴 수는 없어요. 얘한테는 뭐 전기 모터도 들어가고 여러가지 뭐 들어갈 게 많으니까. 아니 뭐야 이거, 스포일러가 있었어? 심지어 가변 스포일러?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엔진 커버를 제거했습니다. 6500cc의 V12 엔진, 심지어 그것도 SVJ 엔진인데 그걸 또 개조했어요. 거기다가 또 전기 모터까지 넣었어요. 따라서 이 차량은 출력이 819마력이 나옵니다. 이번엔 제가 내부를 좀 살펴볼게요. 시트 뒤쪽으로 살짝 공간이 있습니다. 의자 조금 당길 수 있어요. 제가 운전석에 앉아봤습니다. 대시보드랑 운전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주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카본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페시아 버튼들은 이쪽에 다 모여있습니다. 차량의 제어를 보시면 제로백 2.8초, 최고속도는 388km. 나가기 전에 이 디자인 조금 더 보고 갑시다. 진짜 어쩜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거지?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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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이런 현장. 제가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볼게요. 참고로 얘는 4륜 구동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스타트 굉장히 좋아요. 역시나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초반 가속력, 내연기관의 최고속도,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스포일러가 처음에 올라갔다가 일정 속도가 넘어가니까 다시 내려오네요. 저는 지금 36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브레이크. 그렇지, 브레이크 성능도 훌륭합니다. 이 차량이 무게가 1.7톤이거든요 그렇다면 핸들링이 안 좋을까요? 그럴리가요, 얘는 람보르기니잖아요. 급브레이크, 오른쪽 핸들링 바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납작한 차체에서 오는 이 안정감. 오른쪽 급커브 끝. 속도를 조금 높여볼게요. 100km가 넘었을 때 오른쪽으로 스무스하게 돌아주는데 뭔가 살짝 딱딱한 느낌이 있네요.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보다는 살짝 두단 느낌? 중량이 900kg밖에 안 되는 람보르기니 세스토 엘레멘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왼쪽. 아, 확실히 핸들링은 얘가 더 좋아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얘는 뭐 원래 이러라고 있는 차니까. 참고로 시안의 실제 가격은 46억원, 그리고 세스토 엘레멘토는 34억입니다 다음에는 차량의 개조 품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게요. 먼저 엔진, 레이싱 V12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성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트윈터보 같은 거 달 수 있고, 그리고 앞범퍼를 좀 더 크게 개조할 수가 있습니다. 리어윙도 이런 식으로 달 수가 있고, 바퀴 이만큼 땡기거나 여기 CC 이런 거 달 수 있고,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개조를 받아볼게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성능을 오히려 낮췄네요. S1900, 아하, 양민학살 이런 거 좋지. 900클릭. 이제 레이스를 달려봅시다. 오, 람보르기니가 많이 왔네요. 아벤타도르 J, 센테나리오, 그리고 코닉세그, 파가니 존다 확인. 준비하시고 스타트. 하이브리드 사륜구동의 발차력. 왼쪽. 오, 핸들링 갑자기 너무 좋아졌는데? 이 튜닝을 하신 분이 설정을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줬군요. 오른쪽 굿. 자, 여기서 따라잡으시면 순식간에 2등. 브레이크 밟고 왼쪽으로. 오, 안돼 안돼 안돼, 내 신차 안돼. 아이, 진짜 이런 제작. 나와. 코닉세가 아지라 나오세요 여러분들. 다시 제가 2등을 독차지했습니다. 이게 커브 구간에는 아까워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요. 어이구, 미안해가 아니라 이런 젠장 망했네. 아, 이래서 레이싱 게임이 어렵다는 거야. 어? 나와. 다시 2등.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아, 3등이야? 그럴 수 있죠. 제가 튜닝을 조금 바꿔볼게요. 이번에는 속도가 제일 빠른 거로. 속도가 무려 449? 이거 받아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레이스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쪽으로 나오시고 200km 돌파, 300km 오른쪽끼리 싸우면 안됩니다.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왼쪽으로, 이거 컴퓨터 미안해요. 빠른 속도에 겁먹지 마세요. 아, 우리 팀 미안합니다. 여기서 부스터 르르르르. 그렇지, 나시고 내려오시고 여기 턴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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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바로 왼쪽으로. 그렇다면 제가 순식간에 여기까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2등이죠 앞에 1등 저희 팀원이 보이고요. 멘트 안 치고 진작입니다. 멘트 안 치고 진작. 아, 멘트 안 치고. 멘트 안 치고 진작입니다. 멘트 안 치고 진작입니다. 멘트 안 치고 진작입니다. 여기서 1등! 나이스 샷! 제가 1등 했어요, 여러분들. 한 번만 더 합시다. 재밌군요. 출발 타트! 갑시다. 바로 내리막길. 방금 누군가 날아갔네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데. 이쪽으로 치고, 핸들링 나이스 샷. 속도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다른 NPC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2등! 제발 여기서 지면 안됩니다. 여기서 지면 안돼. 400km 돌파.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3등. 아, 훌륭해요.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